올해도 5주년 이벤트가 끝나고 찾아온 스페셜 트레이닝. 본 트레이닝은 아이돌의 스페셜 트레이닝을 클리어하면 5주년 SSI 플러스 카드와 한 명당 100주일, 일정 아이돌을 클리어하면 주는 보상 주일까지 해서 총 1,700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미션에 큰 변화 없이 작년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며 필요한 PTA량도 똑같으며 역시 오토라이브로도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미션의 내용의 경우 유튜브 커뮤니티 업로드해두었으며 고정 댓글에도 달아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안 보는 분들을 위해 따로 영상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추가된 미션이 있는데 바로 키트레이닝. 이 키트레이닝은 5주년 카드를 3성까지 레슨을 하면 해금이 되는 레슨으로 4성 달성을 위해서 클리어해야 하는 레슨입니다. 키트레이닝의 경우 3성까지 돌파 후 5주년 카드를 각성한 후에 5주년 이상 프라우드 오브 스테이지의 세컨드 헤어스타일링 레슨을 진행하면 4성 트레이닝에 해금되는 트레이닝입니다. 스타일링 레슨에는 아이돌의 개인 스타일 드롭 80개 분이 필요하지만 이번 스페셜 트레이닝을 3성까지 완료하면 90개의 스타일 드롭을 주기에 큰 문제 없이 키 트레이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프라우드 오브 스테이지의 경우 세컨드 헤어 스타일 카드가 없어도 트레이닝 가능하지만 카드가 없는 경우 헤어가 적용되지 않으며 카드가 있어도 8월 업데이트 때 헤어 스타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올해도 이벤트를 참가하지 못해서 카드를 얻지 못한 분들도 첫 접속 시 카드 한 장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아이들의 스페셜 트레이닝을 완료하면 다음 카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그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올해 레슨 안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